제가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서는 부모님이 여기 계셔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정착하게 됐어요. 원래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엄마가 먼저 권유를 하셨어요. 어떤 운동? 역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역기를 든 뒤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던 정은 씨.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받는 등 역도 선수로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건 잦은 부산 때문이었습니다. 25살인 거에 은퇴를 하고 1년 동안 여지는 이제 다른 이제 닭공장도 가고 만두 공장도 가고 다른 이제 알바 같은 거라도 해야 되나? 이제 후에 이제 미래를 봤었을 때는 비전이 없어요. 이제 계속 어디 가서 남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 내 거? 내가 딱 정착해갖고 내가 꾸려갈 수 있는 미래를 봐야 하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당장 눈앞의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하여 역도 선수 시절 모은 돈으로 방치된 비닐하우스 한 동을 구매, 꽃 농사를 시작했다는 정은 씨입니다.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진짜 그 한마디. 미쳤네. 미쳤구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네가? 왜 굳이?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다들 주위에서 진짜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진짜 그 정도로 갔어요. 이게 운동이랑 또 같아요. 이게 똑같이 농사짓는 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힘들어도 이제 힘든 거 잠깐만 넘어서면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뭘 잃었다라는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꽃 한참 이제 길러놓고 수확해서 보낼 때는 아 막 나 자식 농사 막 잘 잤다면서 막 혼자서 막 뿌듯해하고 막 그랬었어요. 보며 열심히 일하다 보니 한 동의 하우스가 어느새 16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젠 어엿한 대표 명함을 가진 그녀. 하우스가 늘어난 만큼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지경인데요. 이때 정은 씨를 위해 나선 건 가족. 그중에서도 동생 다은 씨는 직장도 관두고 다방면으로 언니를 돕고 있답니다. 전국으로 다 가나 봐요. 수지가 엄청 많네요. 여름이 저희는 비수기고 겨울이 성수기라서 그 수량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름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개 이하 정도로 보고 있고 성수기에는 저희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까지. 와, 비성수기에도 60개요? 매일 하려면 힘들겠는데요. 그래도 꼼꼼한 동생 덕분에 할 일이 절반은 줄었다고 합니다. 비수기일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꽃이 잘 피고 못 피냐가 결정되는 만큼 오늘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영양제 준비하고 있어요. 성원아, 네가 줄래? 꽃들이 잘 자라도록 영양제를 골고루 뿌려주는 정은 씨. 호수의 무게는 물론 수압도 강한 터라 보기와 다르게 힘든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가족 중 가장 힘센 정은 씨가 이 일을 주로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펌프 좀 봐줘, 물이 잘 안 나와. 딸의 헬프 요청에 아빠 상두 씨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왜 또 이런데? 안 나와. 자칭 문가이버답게 기지를 발휘한 아빠. 아빠의 임균변 덕분에 멈췄던 옷에서 다시 영양제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영양제를 뿌리느라 집중한 정은 씨. 그리고 그런 정은 씨와 다르게 펌프를 지켜보는 아빠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왜 그러죠? 뭐라 하겠어. 한동안 다 채워야 되는데 다 신나가 모르겠네. 그렇다고 빨리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딸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노력은 계속되는데요. 그래도 모터 고장 안 난 게 어디야? 농사 질려면은 뭐든지 지금 애껴야 돼, 애껴야 돼. 애끼지 않으면은 인건비도 못 나와. 인건비도 아니 애끼는 것도 애끼는 거 나름인데 필요로 하는 거는 여유분은 하나는 있어야 잡아. 니네들 세대하고
이게 부모 세대하고는 그게 틀린 거야, 그게. 아빠 그런 소리 하면 꼰대 소리 들어. 요즘은 일을 한 번에 끝내야지 자꾸 두 번 하면 사람 지치지. 중간에 나와서 나중에 또 들어가려고 하면 일하기 싫어진단 말이야. 날 더울 때는. 겨울도 아니고. 너 혼자 지서, 아빠 혼자. 딸한테도 지서가 뭐니, 지서가. 그럼 지져라, 그럼 지져. 정말. 말을 말아야 돼, 말을. 말 말아. 누가 말하고 싶대? 아빠 혼자 다 자꾸 떠들고 있잖아. 자꾸 건들지 말란 말이야. 재밌지. 초코우유 나눠서 먹어야겠어. 당 떨어진다. 아빠 상주 씨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귀농 처에는 하루에 열댓 번도 싸우고 그랬는데요. 이제 다른 뜻이 있겠어요. 주위에서도 좀 좋은 눈으로 쳐다보진 않아요. 아가씨가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는. 결국은 이제 쟤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약도 올리고 그런 것 같아요. 강하게 키우면 네가 이렇게 하면은 더 독해지겠지 하고 운동할 때도 물론 굉장히 독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참으로 인해서 더 이제 넓은 세상에서 살 때 더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놀러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막 그럴 텐데 전혀 안 했어요. 가족만 위해서 막 이렇게 성격이 그래서 아빠한테 막대하는 것 같아도 그 진심은 그 아빠한테 살짝 이렇게 뭘 해주거나 그리고 진짜 뭐 아빠가 어디 조금 아프고 막 이러면은 나보다도 더 챙겨줘. 챙겨줘. 보면은 항상 고맙고 짠하고 미안하고 뭐 아무래도 부모라도 존경스럽다 그런 느낌까지 지금도 들고 있어요. 속 말은 못해도. 다음 날 아직은 이른 시간인데 가족들이 총동원됐습니다. 포장 작업에 정신없이 바쁜 가족들. 꽃들이 상하지 않게 낱개로 포장한 후 정리하는 손길이 제법 분주한데요. 특히 포장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건 섬세한 성격의 엄마 성숙 씨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나 본데요. 이제 내일 아울렛 가서 정리하고 단 잠복고 내일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가지고 갈 거 정리해놔야지. 몇 개월 전부터 온라인 직거래만이 아니라 직접 꽃을 판매하게 된 정은 씨. 새로운 도전인 만큼 손 쓸 것도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꽃을 보고 행복하게 웃을 사람들을 상상하면 긴장과 부담이 되기보단 설렌다고 하는데요. 예쁘죠? 북한 색깔을 섞네요. 이제 혼합으로 해갖고 이제 단색이 아니라 혼합을 해갖고 이런 색도 있다라는 거 이제 좀 많이 보시라고. 하고 이제 내일 아울렛 가는 거 이렇게 하고 반으로 잡는 한 다발로 잡는 작업하고 있어요. 어떤 조합이 좋을지 이리저리 대보더니 고심 끝에 결정한 내일의 꽃다발. 색상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알록달록.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내일 진짜 완판 각이겠죠. 하하 그렇고 말고요. 완판하겠는데요. 지금 있는 꽃농장과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그마한 시골마을. 정은 씨는 이곳에 하우스 단지를 세우고 단순히 꽃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손님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터진 해. 이제 조금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좀 농장 살림이 어려워져갖고 포기했다기보다는 밀어놨죠. 마음이 어때요?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자신 있어요? 자신은 늘 있어. 팬데믹으로 인해 한 차례 밀린 상황. 이제야 여유가 생긴 만큼 그간 준비했던 체험 농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하는 일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와, 돈벌이 진짜 많아. 돈 많이 들어올라나 봐. 저 손톱 치면 나올 걸요? 아빠, 내가 그냥 처음 농장이 잘 되면 포트 하나 뽑아줄게. 뭘 뽑아? 모터포트? 모터포트? 낚시하라고?
이게 보터버터가 너 얼마인 줄 아니? 중고가 5천만 원. 아빠가 생각하는 모델이? 어, 모델이 5천만 원대인데야. 형, 오늘만 있어봐. 오늘만 있어봐. 비전이 있어. 기다려봐. 근데 쟤는 또 한 담을 하는 애라. 한 담 하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사주면은 내가 타고 다니겠어, 그냥. 말만 그러지. 못 타고 다녀. 어떻게. 먼저 가면 되지. 역시. 어, 벌레, 벌레. 역시 정훈이다. 정훈 씨의 체험 농장은 부모님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시작하는 또 계기가 돼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잘 돼갖고 정훈이 한숨 돌리고 지 생활도 좀 찾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게 잘 돼야 대대손손 가족들이 다 먹고 사는 저거를 벌었으니까. 지금이야 제 저거겠지만 또 파랑이 세대? 제가 또 결혼해갖고 애 낳았을 때 자식 세대가 되면 또 모르는 거니까. 또 거길 보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 여행 가는 거 좋아해갖고 여행 채널 좀 많이 보거든요. 저 여행 다니고 싶어. 좀 사람 사는 것도 보고. 뭐 국내에도 진짜 뭐 외국이야 TV로 보면 되고. 국내에도 이쁜 데 많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고. 뭐 혼자가 됐든 옆에 누가 있든 아니면 하나가 더 있든 둘이든 셋이든 해갖고 캠핑카 하나 해서 뭐 이제 전국 일주를 다닌다든가 뭐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마음속에 있는 꿈이에요? 응, 진짜. 또래 친구들이 그렇듯 하고 싶은 것도 또 해보고 싶은 것도 한참만은 아직 34세 정씨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바람보다 가족의 행복이 그녀에겐 우선이라죠. 오랜만에 다 함께하는 나들이에 정훈 씨는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 잔뜩 신이 났습니다. 엄마 성숙 씨는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마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정훈이 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식구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문턱에서부터 비대냐고. 그리고 정훈 씨나 다른 가족들도 감사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가족 모두가 무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 한자 한자 소원을 적어보는데요. 대박 기운, 건강 기운 좋은 말이네. 이렇게 될 거야 그래. 하라, 어때? 마음에 들어? 단순히 소원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웃으면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까지 해보는 정훈 씨. 부러진 나무에도 저 속이 없는 거 썩은 거 같은데도 저 이파리가 살아서 있는 거 봐. 그래. 저거는 저렇게 잘 될 거야. 다 썩어서 밑둥이 다 저렇게 구멍이 다 났는데도 이파리가 나오잖아.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올해 촉 좋다니까. 흙이 좋아요. 흙도 좋고 꽃도 좋고 그냥 모든 거에 감사하고 그냥 다 좋은 거 같아 지금 제 농장 제 농사는. 항상 뭐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나한테 주문을 거는 건데 그냥 개정은답게. 개정은답게 하자. 개정은답게. 그리고 미래에도 지금의 나처럼 개정은답게 하고 있지 않을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역기를 들던 금메달리스트에서 꽃을 키우는 농부로 변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으며 가족들이 함께 사는 꽃동산을 일궈낸 눈에 띄는 그녀. 때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았던 끝에 지금의 행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나의 힘이란 믿음으로 쉬지 않고 노력해왔던 꽃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녀 개정은 씨.
그런 그녀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요? 한국에 있는 우리 뭐야 장가복감 저 뭐야 총각들 관심도 많이 좀 보여주고 꽃 농사 잘 지으면서 열심히 이쁘게 잘 살을게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초심 잃지 않는 거. 열심히 농사 짓고 있겠습니다. 예쁘게 받으세요. 부여우시면 놀러 오세요. 예쁘게 잘 키우고 있을게요. 너도 해야지.